네, 안녕하세요. 송지아입니다. 오늘은 짜잔! 지미 헨드릭스 시그니처 피크입니다. 네. 던넙에서 나온 거고요. 여기 보시면 많은 종류의 피크통이 있어요. 우선 지미 헨드릭스라고 하면 록의 전설이죠. 예전에 에릭 크립튼, 지미 페이지 등과 같이 활동했던 시대에 그 시대에 이제 획을 그었는 게 아니라 거의 역사를 바꾼 인물로 추앙받고 있고요. 네, 록에서 록 기타, 뭐 기타나 뭐 요즘의 대중음악에서도 지미 헨드릭스가 끼친 영향은 굉장히 막대하죠. 여러분들 다 아시고 있을 겁니다. 네, 그 중에 하나 여기 피크, 지미 헨드릭스를 모델로 한 던놉 생산 피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 기대돼요. 솔직히 이런 피크통은 뭐 예전에 제가 껌먹고 껌통으로 피크통 쓰고 막 이랬었는데 그 피크통하고 좀 차원이 다른 뭔가 좀 신성한 느낌의 네, 그런 피크통입니다. 그래서 한번 안에 살펴볼게요. 자, 그 중에 하나를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닫이로 되어 있고 보시면 아 짐이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고요. 블랙하고 화이트로 되어 있네요. 이 피크로 치면 왠지 지미 헨드릭스처럼 칠 수 있을 것만 같은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네, 연습을 하십시오. 자, 안쪽을 보시면 우선 이걸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뭐 그렇죠. 자, 여러 가지 피크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화이트는 앞면에는 사진이 있고요. 뒷면에는 네, 헨드릭스 로고가 써져 있네요. 미디움이라고 써져 있어요. 보통 미디움이라고 써져 있는 피크의 미리수는 0.8 정도? 0.7, 0.8 이 정도. 네. 네, 좀 그립감이 좀 나이롱 피크 비슷해요. 한번 기타를 띵까띵까 한번 해볼게요. 검은색도. 네. 포스터 모양도 있고요. 사진들도 있고. 다양한 모양의 피크들이 있습니다. 아, 필을 느끼고 있네. 기타 치면서 이렇게 표정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혹시 아나요? 지미 헨드릭스처럼 치게 될지? 네, 그렇습니다. 뭐, 일렉 기타는 아니지만, 바로 옆에 있는 통기타로 약간만. 그걸 원추하고 있어요. 이 끝쪽이 좀 기타줄에 감긴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피크가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피크가 좀 피킹감에서 좀 더 섬세하고 디테일한 그런 오른손 피킹 연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거는 굉장히 그립감도 좋고 그리고 이제 끝쪽도 디테일하게 마모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연주하실 때 오른손 그 그립감이 굉장히 편하게 연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네요. 자, 이거 이 네 개의 종류 뭐 많은 종류가 있는데 방금 제가 개봉했던 그거와 같은 내용물이 안에 들어 있어요. 똑같이 들어 있고요. 한 20개 정도의 피크가 15개? 20개 정도의 피크가 들어있고요. 뭐 이 피크를 따로 잃어버릴 염려는 없겠네요. 보통 피크 쓰고 주머니에 넣고 기타에 꽂아놨다가 맨날 없어지고 맨날 없어지는 게 진짜 피크. 한 통을 사놓으면 한 달이면 반 이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항상. 그리고 없던 피크 생겨나고 그거를 보완해줄 피크 케이스와 함께 지미 헨드릭스 로고와 사진이 박혀있는 이 피크를 송지아가 추천합니다. 갖고 싶으세요? 그럼 가주세요!
매주 일요일 지아가 진행하는 썬데이 기타미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병호쌤과 이노 오빠랑은 다른 색다르고 독특한 지아만의 리뷰. 이제 365일 기타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일요일엔 지아와 함께하는 썬데이 기탐! 예! Yeah!